야, 조준이 형은 안 불렀다고 조준이 형 기피시는 거 아니야? 맞아. 그 새끼 맞아. 조준이 형. 차 타고 빨리 와. 술 안 먹어. 야, 진짜 카메라 다섯 대야. 마라반 아나 라피 케이프 할로쿠. 나도 해야 돼. 아나 리바바 케이프 할로쿠. 맞아. 살람 알라이쿠. 아나 이슴 티야. 마라반 아나 리바바. 아닌데 있었는데. 아니야. 아나 리바바. 원래 학교 같은 이름 있지 않았어? 원래 셰리프였는데 그 오마르 셰리프라고 되게 오래된 가수가 있어. 그래서 레바논에서는 너무 올드한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리바바야? 야. 일단 시키자. 나 메뉴를 봐야 되니까. 요르단 음식을 좀 오랜만에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르단 유학생들 중에 싫어하는 두 개가 있는데 만사프하고 아락인데 내가 그걸 좋아해. 아락이 뭐였지? 아락이 그 술인데 술 팔아오는 거야? 어. 그래요. 만사파 하나. 그 저는 샤르마를 샤르마 먹겠습니다. 아랍바이 크기가 우리 생각한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 같아. 세상 두 장 시키면 너무 해. 좋았어. 원래 거기서는 샤이 마나나 마나나 샤이에 마나 그 민트를 넣은 거를 원래 많이 먹었어. 만사프 만사프 네 사프 샤르마 샤르마 무사카 굽스 굽스 나 와 홈머스 야 그 굽스 빌아디 그 굽스 빌즈다 그 굽스 빌톰 빌아디 아디 샤르마 대샤 쇼 원래 라임 뭐 먹을래? 짜기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아니 돼지고기 닭고기 닭고기 닭닭닭 오케이 대신 감사합니다. 요르단에 언제 가셨어요? 라마단이었어. 도착했는데 라마단 시작이고요. 그래서 라마단 시작하고 라마단 끝나고 얘가 왔어. 저녁까지 안 먹고 있는데 진짜 나 그때 먹으면 미안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공항에 이제 저희를 픽업을 하러 와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기사님이 아주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싸웠어. 왜 싸웠냐면은 그 팁을 달라고 그랬어. 약간 팁을 달라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화가 났는데 그냥 더 웃긴 건 내가 그래서 하다가 라마단 가림 했더니 더 웃긴 게 라마단 가림 이러면서 그냥 딱 싸움이 멈췄어. 아 진짜? 그리고 그냥 딱 40제리만 받았어. 학교로 요르단 대학교 안 가? 어디 가? 이집트 간 거? 나는 요르단 대학교였고 너는? 저도 이제 같이 그 요르단 대학교에 있는 어학당을 다니죠. 너 요르단 대학교 아니었지? 아 아니었다. 너 무슨 옆에 다른 학교였잖아. 아 그게 근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너무 좋아? 엄청 한다는데 요르단. 뭐냐면은 거기 랭귀지 센터 2층 가면은 자기 이름을 적어.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서 요르단 학생들이 와서 거기 명부를 보고 연락을 해. 매칭이야? 약간 우리는 기다려. 피기네, 피? 연락이 오면은 막 이래. 근데 조준현이 길고 선글라스 끼니까 그때 막 다들 우리가 대학교 돌아다니길 때 막 샤이니 샤이니 막 이러는 거야. 약간 샤이니 이랬는데 너기가 선글라스 벗었는데 미시 샤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 그때 그 분위기랑 똑같네요. 약간 이거 있지. 이런 거. 이게 액션캠이야. 야, 액션캠 해봤어요? 처음입니다. 모공까지 다 보일 텐데. 뜨거시. 됐다. 이게 그거다. 맞아. 네. 네. This is very hot. 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먹어, 편하게 먹어. This is shawarma. 와, 감사합니다.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가 끝나고 샤워를 하나 먹으러 가자고. 특히 할리우드 영화, 서부 영화 쪽에서는 좀 그 중동의 아랍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치. 악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서브로 나오잖아 항상. 그래서 알라딘 봐야 돼. 알라딘 봤어? 이게 만사푼데요. 이게 요르단 전통 음식이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때 때 사람들 가족끼리 모여서 먹는데 원래는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는 아랍은 그게... 접시가 크잖아. 왜냐면 아랍 사람들 항상 접대를 해주는 문화가 있어.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명이 오더라도 엄청 크게 한 이유가 약간 좀 되게 많이 드세요 약간 이러면서 그런 접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요리라든가 뭔가 크고 이렇게 빵도 크고 약간 이게 이름은 까먹었는데 염소 우유라고 알고 있어요. 염소 요거트. 요거트를 밥에 비벼 먹는다고? 그러니까 절대 상상 못 하거든. 나는 먹어보자면 난 조금만 먹어야겠다. 아, 그 이 맛이야. 아, 그래? 아. 별로 안 좋아해. 너 이거 처음 먹었을 때가 옛날에 그 누가. 네. 아, 근데 그 친구 이름 뭐였지? 겨드랑이 맛? 제격차기야 그거 진짜. 딱 이 맛이야 진짜. 근데 이것도 막 이제 매콤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입맛에 맞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 와, 잘 먹어 이거. 난 좋아한다 그치? 좋아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야. 와. 여행 좀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많이 다녔어. 로마 유적지. 제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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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로마 형식의 그 건축 양식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개선문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경기장, 원형 경기장도 있고 폼페이 기둥. 네, 그런 이제 기둥, 옛날 이것도 사진 옆에 이렇게 잘 해줘야 되겠어. 아, 에어컨이 잘 안 나오네요. 또 어디 갔어? 또 기억이 나는 데는 사해. 물이 닿으면 되게 따끔따끔거려. 그냥 다 수영 못하겠네. 근데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오래 있으면 안 돼. 수영을 못해도 거기 가면은 다 물에 뜰 수 있어. 진짜 처음에 이렇게 사진 찍다가 장난으로 물을 착 뿌렸는데 눈에 들어가면은 눈을 못 떠. 진짜 위험해요. 바다마다 시큐리티가 하시겠어. 가서 일단은 아 가만 있어. 너무 뭐 이러면서 끌고 와. 천천히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위에다가 물을 착착착착 뿌렸는데 이제 눈이 눈 떠신다 이래. 와디무집. 와디? 와디무집이라고 있는데 와디면 언덕인데? 약간 계곡의 개념인데. 맞아, 와디무집 유명하죠 거기서. 협곡인데 그 사이에 물이 이렇게 차차차차 내려오는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거든. 거기 사이 갔다가 아까바 갈 때 보통 중간에 와디무집이라면 좀 들려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르단에서는 아까바가 정말 최고의 휴양지. 물도 너무 깨끗하고 일단 그냥 말 그대로 휴양지예요. 그 되게 저는 스노클링을 좋아하는데 아~ 지금까지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르단에 온천이 있어요. 그 마인이라는 지역에 온천이 있는데 이제 마인 온천. 이제 마인 온천으로 가다가 그 길이 되게 험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언덕에서 쫙 계속 내려가서 되게 위험했는데 그때 좀 이제 그 현지인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우리 샤바 청년들이 막 이제 우리를 자꾸 이제 우리 옆으로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차에 그 뒷바퀴 타이어가 아예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는 타이어 그 스페어로 해가지고 같이 교체하는 거 도와주고. 페트라가 제일 유명하지. 제일 유명하지. 그 페트라가 아까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왔었어.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잖아. 맞아. 실제로 보면은 엄청 크고 되게 그니까 장엄해요 진짜. 인디아나 존스에서 잘못된 장면이 뭔지 알아? 들어가는 거? 아, 탱크가 거의 못 들어가. 아, 맞아 맞아. 낙타를 타고 싶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얘가 와 안녕 이러고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거기가 되게 넓어요 진짜. 국립공원처럼 엄청 넓은 데라서 중간에 갑자기 내려줬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전화 안 터지고 다시 돌아왔지. 어쨌든 근데 거기 샤르마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내가 그거 먹으려고 요르단 한 번 더 갔다니까? 사실 요르단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 한국 슈퍼마켓도 하고 싶었고 한국 식당도 하고 싶었는데 있긴 한데 약간 좀 비싸기도 하고 그냥 너무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한식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나는 막 양념치킨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와디럼 얘기 안 했잖아. 아, 와디럼? 마션 촬영 장소. 그치. 아. 저녁 노을에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진짜 다 막 빨개. 진짜 이쁘고 베두인 캠프에서 막 그 베두인 춤추면서 베두인 요리 먹으면서 물담배 하고 시작? 아르길레. 아르길레. 아 맞아 아르길레. 저는 와디람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별이 너무 선명하게 정말 가까이서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거기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요르단 사람들 살면서 1년 정도 살았지. 우선은 되게 호의적인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되게 어디서든 잘 해주시고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좋은 사람이 있다면 뭐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지만 제일 싫었던 거는 힘들었던 거는 이제 동양인 비하? 맛있어. 요르단 사람들은 확실히 좀 다른 주변 나라에 비해서 되게 좀 약간 라티프하고 약간 되게 캄한 느낌이 있어. 좀 차분한 스타일의 그치 핫템퍼가 아닌 사람들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이야. 근데 친구들은 다 너무 좋았지. 그 자부심? 이런 게 되게 컸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 요르단 사람 자부심? 자기가 요르단 사람이라는 걸 되게 자부심 있게 얘기해? 어때 요르단에 대해서? 덜 다른 나라보다는 덜 이제 경직되고 좀 열려 있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거기 추억이 많아서 네가 추억도 많았고 그냥 나는 내가 거기 자주 많이 갔다 보니까 그냥 편해. 일단 약간 지금도 가면은 공항에 내려서 어떻게 움직일지 그냥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내 친구들이 다 너무 마음이 좋았어. 약간 너무 잘해주는 게 느껴지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한국인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 한국인이랑 약간 정이 많지. 그치 정이 많지. 또 가고 싶어? 나 또 가야지.